이번에 볼 근육은 능인근이 되겠습니다. 능인근은 경추 7번, 흉추 1번의 극돌기에서 견갑골의 하각의 견갑골 척추연. 대능인근은 흉추 1번에서 흉추 7번까지 극돌기에서 견갑골 하각의 견갑골 척추연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능인근 쪽에 는 주로 TP의 통증을 주로 느끼는 데입니다. 견갑골 삼각 쪽에 통증을 느끼거나, 그 능연근 부위죠. 그리고 견갑골 내측으로 이렇게 통증을 주로 느끼는데, 실제로 능연근을 TP를 쳐서 이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일단은 능연근 부위이기 때문에 다들 착각을 하시는데요. 이 소능연근 쪽으로 주로 통증을 방산을 시키는 것은 경추 쪽의 사각근 쪽입니다. 중사각근 쪽에서 아니면 후사각근 쪽에서 통증이 문제가 생기면 능연근 상부 쪽으로 소능연근 쪽으로 통증이 방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 대능연근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방산되는 것은 어깨 관절이 오십근이 오거나 아니면 어깨 관절에 뭐 극상근 건염이 오거나든지 해서 어깨 관절이 충격이 문제가 좀 있다고 하면 통증을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연근 같은 경우는 주로 늘어나는 근육입니다. 이 견갑골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 중심 척추에서 이렇게 어깨가 라운드 숄더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서 주로 늘어나는 근육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근육은 TP를 치면 재미가 없습니다. 늘어나는 근육은 운동을 해서 견갑골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다시 수축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근육은 뒤쪽에 있는 근육들 있지 않습니까? 승모근 중부라든지 능연근이나 이런 쪽은 팔굽혀펴기라든지 이런 쪽을 해서 이 견갑골이 척추에서 멀어지는 것을 이렇게 모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생기게끔 그렇게 라운드 숄더가 되는 자세를 다시 이렇게 다시 수축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연근은 통증을 느끼는 부위지, 이쪽에 근육 능연근이 TP를 친다고 해서 그쪽에 느끼는 통증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착각하지 마시고, 능연근은 TP를 치려고 주로 하지 마시고, 운동을 시키고, 팔굽혀펴기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티칭을 해주고, 능연근 부위에 있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사각근이라든지 어깨 관절, 견갑하근이라든지 그리고 전거근이라든지 뭐 이쪽 부분에 문제의 TP를 치고 치료를 하고 나면 능연근 주위로 오는 느끼는 통증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능연근은 결이 견갑골에서 척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분리가 붙어 있는데, 능연근 TP를 치는 것은 일단 이쪽 부분에 늑골을 확인을 하고 늑골 위로 해서 치료합니다. 이 견갑 내측으로 통증이 오고 능연근이 늘어날 때 침을 이런 방향이 아니라 늑골 쪽으로 해서 이렇게 뼈에 딱 붙는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넣으시면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쌤, 뒤로 깍지 이렇게 보세요. 아니 깍지 이렇게 깍지 이렇게 항상 하고 나서 이렇게 능근을 수축을 할수 있도록 힘푸시고 뼈를 쭉 펴서 그렇죠? 이렇게 10초간 이렇게 수축을 하고 힘 푸시고 다시 이렇게 수축 이렇게 푸시업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능근이 수축을 시켜줘야지만이 늘어나는 것을 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